그리고 그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에서 키스를 많이 내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옆돌리기 대회전인데 이 좁은 쪽에서 많이 나는 좁은 거예요? 좁은 쪽에서요. 이 좁은 쪽에서요? 네, 좁은 쪽에서 갔는데 여기서 약간 요렇게 난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만나는 거. 그냥 평범한 기준을 둬주면 키스 빼기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두 칸이야. 네. 근데 제가 이 공을 딱 겨냥을 했는데 두 칸이야. 이럴 때 여기 코너 오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얇게 치면은 그냥 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평범하게 이쪽 코너 오려고 하면 또 키스가 나. 여기서 만나는 키스가 나. 그럼 이 공은 겨냥을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대회전 힌대합을 하면 이렇게 키스가 난단 말이야. 네. 근데 아까 내가 부드럽게 치니까 그만큼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겨냥을 시켜줘야 되는 볼이에요. 이 자체가. 네. 이 공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이제 테이블이 미끄럽냐 안 미끄럽냐에 따라서 좀 많이 틀리겠죠. 자, 미끄러워질 때는 좀 방금 같이 조금 얇은 두께로 치면서 제가 좀 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치는 거지. 이거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 내가 이렇게 완벽한 기울기에서는 지금 키스 빼기가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이렇게 짧게 만드는 볼은 괜찮아진단 말이야. 어차피 얇게 칠 거니까. 얇게 치면 제가 보세요. 얇게 치면 어차피 키스가 안 나. 그냥 천천히 쳐놔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키스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짧은 각은 만들기가 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이 코너에 이렇게 딱 걸려있어. 그럼 짧게 치긴 어려운 형태가 된 거잖아요. 지금 형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볼은 피하는 게 좋은데 연습해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저는 짧게 안 만들고 더 내공을 길게 오게끔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로 맞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코너에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좀 더 제가 저기다가 좀 더 해서 이렇게 빼려고 한단 말이야. 같은 기울기일 때. 네. 근데 그냥 평범하게 치면 키스가 많은 형태예요. 이제 이걸 하나 알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두 칸 안으로 왔어. 이렇게. 네. 그냥 키스 없다고 생각하고 치는 거야. 네. 근데 두께는 반 두께보단 조금 두껍게. 조금 두껍게. 네. 자, 이번에는 빨간 공이 이렇게 갈 때 빠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두껍게 쳐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무조건 빠지잖아. 봐봐. 아. 무조건 빠지잖아. 빠지긴 이렇게 간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공 그림을 외워놔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네. 내가 저기가 2포인트인데 2포인트 내공이 안에 있을 때는 내공이 늦게 나간다. 네. 이렇게. 자, 회전을 좀만 빼보고 그렇죠. 빼고 낮추는 거야. 이거 너무 두껍네. 너무 두껍네. 배팅이 좋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두 번째 벽에 붙어있는 대회전 칠 때는 네. 스트로크를 많이 늘 필요가 없고 공까지만 땅 한번 때려고 만다고 생각을 해야 돼. 네. 좀 더 낮추고 좀만 낮추고 백스윙에 딱 이렇게 더 그냥 딱 때려놔야 내 공이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여. 근데 왜 그러냐면 공을 두껍게 칠 거잖아요. 네. 두껍게 치는데 내가 여기서 스트로크를 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로크를 꾹 누면 어떻게 되냐면 야한테 힘을 많이 뺏겨서 내 공이 활발하게 움직이기가 힘든 거야. 네.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키스나 버려. 근데 쿠션에 가까운 공이니까 척에서 반응이 맞고 여기서만 반응 한 번만 일어나주면 된단 말이야. 더 밀어봤자 저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성질만 생기니까 공에다 한번 때려놓고 두께 쓰고 공까지만 딱 때려놓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활발하게 더 움직여주는 거야. 네. 빠지죠, 이건? 네. 자, 이제 그 다음 거는 뭐냐면 내가 두 칸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왔어. 약간. 네. 자, 이 공은 치면 일로 빠지는 거지. 네. 반대로 빠지는 거지. 키스가. 자, 조금 두꺼워. 근데 공 그림은 이렇게 빠진다는 거지. 네. 그럼 이건 키스 하나가 해결이 됐잖아. 네. 그러면 이게 1포인트 반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한 칸이야. 네. 꼭 내가 먼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네. 이렇게 있어도 근데 안 돼. 네. 뒤로 나가야 돼. 반 두께 정도 쓰면서 임팩트를 좀 빼고 이렇게 빠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더 좀 잡아 당겨지게끔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도 두께가 조금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더 키스가 날 뻔했던 거야. 네. 짧은 쪽은 이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회전 키스 빼는 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